자, 오늘은 특세를 앞두고 좀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들판에서 4천명을 먹이고도 일곱 광주리가 남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현장에서 여러 날 동안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건너편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첫 번째 청자, 첫 번째 대화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화 할 필요가 있는데, 배는 물 위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마치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이 본문 속에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그 배는 누가 타고 있죠? 불신자들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모판이 될 열두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물론 그들과 예수님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슬쩍 끼어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봅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잊었다. 여러분, 잊었다의 반대 개념이 뭐죠? 기억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뜻밖에도 기억하다로 끝이 나요. 잊었다로 시작을 해서 기억하다로 결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잊은 건 뭐죠? 떡을 잊었어요. 그 들판에 남은 그 떡 가져오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질 않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 속에는 서기관들의 그 허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 종교성만 더 심화시키고 있는 생명 없는 종교의 강화, 이거를 누룩으로 묘사해서 그거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귀를 이제 어떻게 알아듣나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그 라디오 듣는 마음으로 드라마식으로 한번 좀 각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식의 각색을 제가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할 테니까 이거 전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때는 오후고 점심 이후라 굉장히 지금 위기가 팽배한 시간이고 위험한 시간이 돼서 제가 그대로 한번 목소리 연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제자, 왜 갑자기 누룩을 말씀하시지? 무슨 뜻이야? 이제 제자들끼리 아, 이봐,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잖아. 그래서 누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누룩하면 이게 관련 검색의 어가 뭔지 아세요? 떡이에요, 떡. 빵이에요. 빵이잖아. 누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빵이잖아. 그러네. 왜 예전에 천국이 누룩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풀어오른 반죽 얘기를 하신 적도 있잖아. 응, 그렇지. 아이. 그러면 우리가 빵 안 챙겨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게. 아이, 오늘 이 식사 당번 누구야? 왜 안 챙겨왔어? 배시 너야? 베드로?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제자 중에 책임자니까 이제 이 맥락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제자들의 걱정은 계속 떡 안 갖고 온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는 떡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핀트와 예수님의 핀트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절묘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눈을 본문으로 다시 돌려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하셔서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는가 하면 믿음이 어떠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지적과 제자들의 걱정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보세요. 잊어버린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떡 안 갖고 온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계속 간격을 이루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지적은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꼬르륵 물에 빠져갔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를 보고 하신 얘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을 통칭해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꾸지람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16장에서 그러면 14장과 16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15장이 있죠. 15장. 15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군요. 2주 전에 만났던 놀라운 여인 한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가나안의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살던 병든 딸의 아픔을 끌고 나와서 방문한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여인. 그 여인이 경이로운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극찬을 기록하셨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제자 공동체와 앞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예수님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원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냉랭한 표정으로 전혀 낯선 태도를 취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더 가혹한 얘기로 몰아붙여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규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 이 정도 되면 너무 자존심이 뭉개져서 에이, 안 해주면 마셔. 그리고 떠날 법한데 이 여인이 더 주님 앞에 대들듯이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졌다. 내가 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꺼내든 극찬의 표현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크다와 오늘 제자들이 지적받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는 무엇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네? 이 제자들은 광야에서도 주님과 많은 시간을 동행하면서도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의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을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겪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적은 자더라라고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적인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번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이런 태도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를 발로 걷어차든 찬물을 끼얹어서 문을 닫아버리든 저는 여기서 못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로지 그분만 답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배에 태워진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먹고 입고 쓰는 염려에 묶여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누어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원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사함으로 왜 아뢰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1서부터 100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의존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도대체 이들이 믿음이 이런 상태로 나락에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자, 띄워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우리가 복음 전함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렇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퍼붓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봐야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들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에 발을 딛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반드시 그 요단을 너희는 건너게 될 것이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다음 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본문을 잘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딛었어요. 이걸 신앙의 담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현실이었어요. 믿습니까? 그 강물이 현실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강물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발을 딛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음 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무슨 땅? 방금 갈라진 땅 밑이 마를 수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건네보니 그들이 무슨 땅으로 건넸죠?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밤새 동풍 쪽 선풍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땅을 바짝 말렸습니다. 마른 땅을 준비하셨어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건너서 첫 번째로 맞이한 전투는 난공불락의 두터운 벽의 두께를 자랑하는 요새예요. 언덕에 자리 잡은 그 성은 결코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이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궤를 앞에 놓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돌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그래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순례길에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왜?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아, 그건 그냥 교회 안에서나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도, 중직이라는 분들도,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재정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이어야죠. 어떻게 재정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자주 쓰는 표현처럼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이어야죠. 그래서 주의 청년들은 무조건 이 이리 가야 성공할까 저렇게 가야 성공할까 이거는 아직도 삶의 주체가 자기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걸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거기가 흙먼지 날리는 자갈밭에 돌밭에 팔레스타인 땅이든 그 자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실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한 시대가 요셉에게 들러붙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감옥에 넣고 온 시대를 걸쳐 고난의 불구덩이로 집어던졌지만 그 한 시대가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었도다. 활이 그를 군박하고 죽음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 시대가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평안한 환경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셉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그 사람들이 더 영험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냐고요? 하나님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도전하시고 발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그게 물바다든 강이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신앙의 용기라 그러고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글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글을 어디서 씁니까?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글을 써요. 근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떡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적어도 바울은 옥중에 있던 바깥에 내놓아지던 하나님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어느 회사 몇백 대 매치다, 1위다. 그 수치의 위력에 겁먹지 마세요. 통계와 평균에 겁먹지 마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기겁할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거기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 거대한 규모 골리앗 앞에 거대한 덩치 세력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온갖 중무장을 시키려고 갑옷도 입혀봤다가 칼도 채워봤다가
오히려 그게 다윗에게는 방해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평소 양을 몰며 그 양을 지키던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섭니다. 그리고 일가를 던졌던 다윗의 멘트가 뭔지 아세요? 좀 그런 멘트 좀 개발하세요. 예? 다윗이 써먹었던 멘트.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제 입을 보면 욕 튀어나올 것 같죠? 예?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누구의 군대로 이해했어요?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거꾸로 트렸어요. 그 크니 얼마나 맞추기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자의 멋입니다. 멋.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천지는 전부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의 현장이고 메시지예요. 무심히 흘러가는 뭉게구름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들을 감추어 놓았고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그러면 그게 시각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해봐라 얘들아 그 뜻 아니에요. 에? 쟤들이 무슨 어디 땅을 사놨냐 뭐 먹이를 위해서 농사를 짓냐 내가 다 입힌다. 에? 쟤들 먹을 벌레들 내가 다 만들어 놨고 걔들 그 벌레 잡아먹고 산다. 아니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챙기고 바리바리 준비를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궈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에 가득 메어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왜 이렇게 사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도 뭐라 그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음 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이다.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보다가 그냥 안 되면 또 뭐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태도가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승부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음 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민족이 아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왜 염려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아버지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전전긍긍하시는지 아세요? 쩔쩔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순례길을 걷다가 피곤해서 널브러져 있으면 그 옆에 주님이 같이 앉아 계세요. 걔 깰 때까지, 걔 정신 차릴 때까지. 왜? 사랑하는 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쩔쩔매세요. 늘 부모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집에 보면 부모가 뭐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약점 잡혀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엄마들도 괜히 쩔쩔매고 애가 또 뿔따구 낼까 봐. 아, 이런 말은 이게 참 강단에서 안 쓰는 말이어야 하는데 항상 그래요. 집안에 보면은 저도 쩔쩔매요. 저도. 왜? 아버지니까. 그래도 그것이 흥겹고 좋아요.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어쩌면 행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여간 특세를 나오세요. 네, 특세를 나오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스킨십은 굉장한 메시지의 소통의 도구요 방법입니다. 스킨십은 말씀으로 기도로 물가에 발을 딛는 용기로 하나님 안으로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흥겨움과 유쾌함과 즐거움과 부여와 행복이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예? 믿습니까? 예, 속으로는 다 아멘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더하시리라는 말만 붙잡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의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하는 그런 무슨 위에 상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뭐 이렇게 시 같은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일날이라도 또 계신 그 처소에서라도 엎드려서 다 휴대폰 꺼놓고 아버지 그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아이고 너 힘들구나 힘들구나. 제가 가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면 어머니 산소가 이 파주에 있거든요. 가끔 혼자 이제 파주에 가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럼 그 앞에서 뭐 어머니 산소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 같은 눈물이 속에서 삐질삐질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연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킨십 있게.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